수심이 깊으면서도 물놀이가 가능한 계곡 폭포 9곳을 선정해봤습니다. 광덕계곡, 내령계곡, 명지계곡, 지장산계곡, 사담계곡, 쌍용계곡, 장각폭포, 백담계곡, 마지막으로 도대리 용소폭포까지 쭉 나열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계곡이 좋은데 여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강덕 계곡에 아 이렇게 물 좋은 데가 있네요. 여기 2.5m가 넘는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아저씨가 수영을 했는데 아 엄청나네요. 이렇게 좋은 데 처음 보네요. 여기 감자바위인데 아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고요. 여기가 2.5m. 아, 지금 아저씨 계신데 저기가 2.5m래요. 아, 수영들 잘해요. 아, 좋아요, 여기. 여기 지장산 계곡입니다. 아, 여기는 지장산 계곡에 소가 있는 곳입니다. 1m가 훨씬 높고 굉장히 높습니다. 길이가 10m 넘고요. 폭도 한 5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엄청나게 깊은 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방금 전에 이 큰 바위를 안고 저쪽에도 폭이 있습니다. 이 깊이가 1m 넘을 듯 합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 다이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빙도 아, 수심이 있기 때문에 다이빙도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예, 다이빙도 가능하고요. 아,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은 여기에 절대 이용을 하시면 안 될 듯 합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에 바로 지장산의 맹소입니다. 저 뒤쪽에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엄청나게 깊습니다. 여기 수심 거의 1.5m 이상 될 듯 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지장산의 숨겨진 맹소. 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위에 폭포가 있고 엄청나게 깊습니다. 물이 시퍼렇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물놀이하기 정말 좋아요. 저 위에 폭포도 있고요. 해주는 데입니다. 여기 저 위에 폭포 보세요. 여기 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말 좋네요. 야, 여기도 끝내주네요. 아,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어. 바위와 행성된 거 장난 아니네. 여기 쌍용계곡. 여기 암벽이 있고 여기에 물 흘러내려서 바위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아, 멋있어요. 쌍용계곡의 바닥에 이렇게 전부 섬처럼 돌이 있어. 여기 계곡이에요.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엄청나네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보이죠. 여기 이제 있는데 바로 저 아래가 여기 기도 굿당 가는 길이거든요. 기도당 청수암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심이 한 3m 넘게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네 사람 이상 건너면 안 되고요. 여기 엄청나게 좋아요. 여기 바로 저기가 남은 내령계곡입니다. 이쪽이 이제 저 물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 위로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깊은 데가 여기가 아 2m 50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놀라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저 평상에서 노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기 물고기도 있어. 아,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 네, 이쪽은 너무 깊어가지고 아마 저기에 안전 펜스를 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접근 금지라고 돼 있어. 여기 안으로 못 들어가는. 저 수심이 아, 2m 50 정도 되나 봐요. 저 굉장히 넓어요. 사람들이 막 물놀이 하던 거 지금 이제 하다가 나갔네요. 저 아래쪽에. 저쪽은 수심이 조금 낮고. 여기 사담 유원지입니다. 여기가. 저 안쪽으로 사담 마을이 있고. 수심이 깊은 곳이고 이쪽은 이쪽으로 팽상이 있는 데서 쭉 오면은 저 물놀이 하는 데고 요 위로는 못 올라가나 봐요. 여기 큰 나무가 있고 여기 수심이 굉장히 깊네요. 여기 저녁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다 빠지고 아무도 없고요. 여기 바위하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는데 여기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깊이가 여기 깊은 데는 3m 엄청나게 깊죠. 여기 무조건 구명조끼하고 고무튜브 가지고 여기서 물놀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수십 명이 낮에 이용하시다가 이제 다 빠지고 없습니다. 아무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기 명지계곡입니다. 여기 여기 가장 깊은 데가 여기인데 한 3m 정도 되네요. 물이 시퍼런 거 보이시죠? 아, 물놀이 끝내줍니다. 맹지계곡이라고 합니다. 맹지계곡. 맹지계곡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저 가운데 있는 저기는 수심도 깊나 봐요. 여기는 이제 폭포 상부의 계곡인데요. 아, 이제 폭포에 내려왔고요. 사람들이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심이 깊나 봐요. 저 바깥에서 수영을 하고 계시네. 아, 이것이 이제 장각폭포인데요. 저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장각폭포입니다. 아, 높이가 한 6m 정도 되고, 수심은 5m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폭포의 모습입니다.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 아, 폭포가 바로 보입니다. 스노클링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해건조입니다. 오감 보고 지나갑니다. 여기 물놀이 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있으면 될 듯 하죠. 아이들 아주 좋아하네요.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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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